TV 마켓은 저희가 이제 오픈 마켓이긴 하지만 멤버십 오픈 마켓이라고 해서 저희 관련된 제휴사나 또 관련된 마케터들이 그분들이 제품을 올리고 그분들이 소비를 하는 이제 컨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룹사에서 어떤 특정한 온라인 어떤 재택근무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재택근무한 프로그램에서 발생되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라는 그 사이버머니가 있는데 그 사이버머니는 꼭 저희 TV마켓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마켓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농수산물이라는 것이 이제 유통의 어떤 그 유통기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저희가 초기에는 이제 노하우가 없어서 또 소비자들의 좀 불만이 있었는 반면에 장점은 이게 이제 재구매율이 좋다라는 거더라고요. 예, 재구매율이 좋고 또한번 드신 분들은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골 고객이 좀 확보가 되고 재구매가 좋다 보니까 매출 신장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앞으로 농수산물 쪽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성을 약간 좀 가려고 하는 이제 성격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한 4,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쇼핑몰이. 예, 그전에는 이제 뭐한 2, 3년 정도는 그냥 워밍업 위주로 하다가.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은 약한 30억 정도 월 30억 정도 되는데 이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뭐월 단위로 보면 뭐100% 이상 신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또 어떤 판매 시스템을 일부 좀더 원활하게 이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매출이 신장될 것 같고, 향후 이런 식으로 가면 뭐 연간 한 300억 정도는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TV마켓뿐만 아니라 저희 계열사에서 하는 이제 지금 현재 6개의 계열사지만 모든 계열사의 어떤 경영 방침이나 또그 경영에 대한 이익 부분들을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를 해서 저희 회사의 어떤 그 어떤 파트너가 되든 아니면 제휴사가 됐을 때 그분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윈윈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이제 그런 기업 형태를 지금 띄고 있고요. 상대방이 잘 되고 잘 되면 또 다른 상대방이 생기고 또 다른 제휴사가 생겨서 결국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오는 거를 저는 이제 그런 경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